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4명 중 1명이 자전거를 타는 셈인데요. 330만 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5,249km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1.31km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부산에는 왜 자전거 도로가 부족할까요? 국제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는 2016년 21,176km에서 지난해 25,249km로 5년 새 19.2%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66.3km 연장에 그친 491.3km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 경기도나 2위 경북은 행정구역이 넓어 부산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별광역시만 비교해볼까요? 부산보다 65제곱킬로미터 적은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1,290km로 부산의 2.6배 수준입니다.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모두 부산보다 자전거 도로가 길었는데요. 도로 여건 자체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경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협소한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산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의지죠. 자전거 타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정책을 세운 거죠. 현재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약 90%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 도로입니다. 현행법은 자전거 도로를 크게 네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겸용 도로, 차로 일부를 차선이나 안전표지로 구분해 놓은 자전거 전용 차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 일부 구간을 정해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 1위는 자전거 도로 부족과 자전거 도로 단절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도시가 5년 사이 자전거만 이용 가능한 전용 도로를 확충한 데 반해 부산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오히려 4.38km 줄었는데요. 차로 폭들을 다 좁혀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행자랑 같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는 가로폭 1.5m 이상이 돼야 하지만 부산의 자전거 도로 상당수는 지작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보다 폭이 좁습니다. 2021년에는 317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로 들어간 부분, 그런 구간에 대해서 도로 안에 가로수라든지 지작물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구간에 폭언이 조금씩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리시키는 데도 있고요. 분리시키지도 않은 데도 있고 그냥 애매모호한 데도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끊김이 있고 보드블럭하고 연결하는 부분들도 많이 파손이 돼서 타고 나가보면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한편 부산시는 자전거와 도보로 생활 가능한 15분 도시를 추진 중인데요. 도심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공유 전기 자전거를 도입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생활권과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 역사 이런 걸 연계시키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유 전기 자전거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일상과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전거 자체가 멀어지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과의 환승 문제들을 좀 많이 연계, 많이 타게 하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인프라 확보는 물론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전거를 교통수단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타도록 끌어들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짧은 기간이라도 1, 2년이라도 주고 이런 정책이 확실하지 않나요? 대표적인 자전거 불모지 부산. 생활 속 자전거 문화가 자리 잡고 15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